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검찰 인사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노철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에 반발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신임 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취임 3주가 지난 여태껏 잠잠하기만 합니다. 인선 지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신임 총장 인선의 첫 단축격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장과 의결 여부에 열쇠를 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그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 총장에 낙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임명 당시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 때는 차관 시절 보좌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장관 취임 다음 날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등 다급한 현안도 총장 인선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후보 추천이 소집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에서 만약 인선을 늦추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는 물론 대장동과 삼성 웰스프리 부당 지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사가 난 검사장급 고위 간부와 손발을 맞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까지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총장 인선 전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법 위반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총장 패싱과 한동훈 직할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임 총장에게서 검찰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을 사실상 아삭한다는 점도 한 장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천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보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소속 공무원 정원 등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이 게재되면 관리단의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단장은 비검찰 출신의 직업 공무원 가운데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이 발탁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의 배경은 기름값 급등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임이 조정되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재작년에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운임을 6월 2일 최교섭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 쪽으로부터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교섭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의 5% 정도.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건설 자재 공급과 수출입 물류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화물연대가 주요 산업단지 공실 같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기업 화주공장이나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등은 아마 공세를 더할 예정이어서요.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저희가 좀 공세를 더할 예정이어서요.
문제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공소에 차량 파손 같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보고하고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엔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도 대책회의에 들어갔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큰 만큼 극적 타결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엄영포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왔음에도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편의점 업계가 소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이틀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이천 청주 공장에서 제품 운송을 담당하는 일부 화물 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타이틀 진로 소주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병 제품 한 박스씩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마트 24도 타이틀 진로 제품 발주를 세 박스씩으로 제한했고 시유는 오는 7일부터 일부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참이슬 제품 발주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고물가 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대부분이 대폭 올랐는데요. 이런 고물가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 한번 보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비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나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밥상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나 급등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는 물론 식초와 된장, 감자까지 22개 품목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 73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고른 생활 물가지수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료,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한동안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모내기를 끊는 농가에서는 벌써 수확기 쌀값 대란이 걱정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재고로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 톤 규모의 농산물 건조 저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틀짜리 더 고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심지어 양파를 넣어야 할 좋은 저장고도 더 고대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나라에만이 자리는 양파가 있고 자리는 양파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 4년이 넘은 농협 창고에도 더 고대가 가득합니다. 낡은 창고에서 물을 제대로 보관되다 보니 습도, 우열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우기가 오면 뭐 창고가 오래되고 비도 들치고 습이 차서 실제로 이 부분에 실제로 별로 안 버리려면
소분을 실제로 정상 소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협은 지난해 전북탈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 최대 물량 194만 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만 생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앞서 정부 두 차례 걸쳐 모두 2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넘쳐나면서 단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남아둔 쌀 15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 공유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수확시 적값 감각으로 농가 소득이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다 보면 22년간 저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3차 정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배를 매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상인 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400여 곳, 갈수록 포기 대응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재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올 가을 거치 시 수의 대란에 아픈 판이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세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보유 공제를 최대 80% 주는 것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소폭 줄긴 했지만 경제규모와 비교한 가계빚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3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현충일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고 인천 연안고도에서는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새카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화장품 원료 공장. 화재 당시 휴일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대피했습니다. 한 1km쯤만 더 공장까지 저희가 도로에서 불길이 인접한 화학공장으로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소방당국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짜리 공장 1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에 떠 있는 남성을 구조합니다. 올려줘야 돼요. 현충일 연휴 둘째 날 인천 연안부도 바지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수심 7m 바다로 빠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인태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나들목 부산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견인 등의 조치로 고속도로가 15분 정도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진로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해킹 공격을 받아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와 처방문을 통해 유출 시기는 6월 3일 새벽 4시쯤으로 13,182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안무하대 식별 불가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윌리의 서재 측은 침해 사실 인지 즉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수신하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위험 음주 청소년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달에 6일은 술을 마셨고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도 소주 한 병 이상이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음주율은 최근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음주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12.4%, 여학생이 8.9%로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학생 23.5%, 여학생 18.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자는 소주 5잔 이상,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 비율은 여학생이 49.8%, 남학생이 42.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들 위험 음주 청소년은 한 달에 6일 정도, 즉 닷새 한 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시는 양도 남학생은 소주 한 병만, 여학생은 소주 한 병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물질이라는 거죠. 청소년기는 많은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완성되는 시기인데 술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위험 음주 학생 집단은 술도 비교적 쉽게 구매했습니다. 술을 사려고 시도할 때 성공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85%를 넘겼습니다. 가정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비율도 60%를 넘어 30% 정도인 비음주 학생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선 주류 판매 환경과 가정 내 음주 허용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휴일인 어제 밤 9시까지 5,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832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어났지만 일주일 전보다 1,700여 명, 2주 전보다 1,5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가정까지 PCR를 포함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천 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1만 명 미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중국 단둥시가 도시 봉쇄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나오자 북한에서의 감염자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단둥시 공안당국은 최근 해상 밀수나 강에서의 불법 고기잡이 그리고 국경에서의 물품 교환 등을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랴오닝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최근 단둥의 코로나 감염자들은 외지로 나간 적이 없어 유입 경로를 모른다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유입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북제재를 감시하던 캐나다 초계기를 위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군 초계기는 지난 4월 말부터 일본 아데나 기지를 근거로 해서 동아시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유엔 군부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해상 탐적을 시도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초계기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행 경로를 급히 변경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호주 초계기도 지난달 중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중국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나 경고용으로 알루미늄 조각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캐나다와 호주 초계기가 중국을 근접 정찰한 의혹이 있다며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방부는 캐나다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빌미로 한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합동으로 북부 부근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거칠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도 나토 같은 안보기구를 창설해 중국 포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토가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을 초청하자 중국은 더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가 공습을 당한 직후 동남부 전선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건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재개의 빌미가 됐던 서방의 다연장 로켓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 영상도 올렸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8일 만에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